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 공부하면 성적 오르죠? 라고 같은 질문이라고. 카페에서 아양우유님이 질문 주신 두 번째 건데요.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주셨냐면, 아보다트로는 지금 제 M자 상태에서 유지만 가능한가요? 탈모약 드시면 지금 유지만 가능할지 아니면 모발이 더 나을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머리카락이 새로 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난다고 보셔도 되고 또 유지만 되는 분도 있고요. 드시는 약 탈모약을 드시는데 불구하고 빠지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약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 공부하면 성적 오르죠? 라고 같은 질문이라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뭐 여러 가지 뭐 시험 범위를 잘못 공부했다던가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워낙 좋아서 조금만 공부해도 그냥 확확 성적이 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유지 정도만 되는 사람도 있고요. 탈모약도 똑같아요. 사람마다 너무 반응이 다릅니다. 완전히 없는 맨땅에 모발이 생겨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솜털같이 거의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됐던 얇은 모발들을 그게 막 두꺼워지면서 그럼 새로 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완벽하게 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얇은 모발들이 확 굵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발 하나 없이 반쯤 그 맨질맨질한 상태가 오래되시면 그거는 회복이 좀 어려운데 솜털이라도 있으면 그게 굵어지면 저렇게 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탈모약 머리카락이 나는 거는 아니다라고 유지만 시켜주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새로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새로 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그에 못 미치게 뭐 그냥 유지만 되는 분도 있겠지만 설사 유지가 되거나 빠지는 분들조차도 안 먹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덜 빠지고 유지되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야 하여튼 약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난다는 거 예로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